유전자를 타고난 바디빌더들이 즐비한 IFBB 프로리그. 그 중에서도 미스터 올림피아 탑5 안에 들라면 그야말로 신이 주신 유전자에 엄청난 노력이 더해져야지만 가능할까 말까한 일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인정할 만할 타고난 유전자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그 유전자를 극복하고 최고의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활약을 했던 리치 가스파리입니다. 장신의 바디빌더들이 즐비했던 1980년대의 173cm로 다소 단신의 바디빌더였습니다. 좁은 어깨 프레임에 심지어는 굵은 허리를 지니고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리치 가스파리의 저화질 영상을 보고도 그 안에서 뚫고 나오는 다이어트의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리치 가스파리는 1980년대 바디빌더들에게선 정말 보기 힘들었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바디빌더였습니다. 혹자는 1980년대의 바디빌딩이 현대의 바디빌딩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리치 가스파리가 리헤이니를 이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리헤이니처럼 타고난 프레임과 볼륨감, 근육의 모양을 지닌 바디빌더는 아니었지만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리헤이니를 상대로 3번의 2위를 차지합니다. 흙을 퍼먹어서 우승할 수 있다면 흙을 퍼먹겠어. 여러분들은 제너레이션 아이언에서 브랜치 워렌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로니 콜먼 이후의 세대에 가장 익스트림한 운동 방법을 지향했던 바디빌더는 단연 브랜치 워렌일 것입니다. 티네이저 바디빌딩에서는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제이 커틀러를 이기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브랜치 워렌은 단신의 키로 오픈 바디빌더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동갑내기인 제이 커틀러보다 6년이나 늦게 프로 데뷔를 했고 프로 데뷔를 하고 나서도 4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리치 가스파리처럼 동시대의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단신이며 프레임이 좁고 근육의 모양을 타고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림한 운동 방법에서 나오는 근육의 질감과 다이어트 강도, 좁은 프레임과 작은 키이지만 터질 듯한 근육의 사이즈로 인해서 큰 키와 큰 프레임의 선수와 나란히 하여도 작아 보이지 않는 사이즈가 그의 장점입니다. 아놀드 클래식을 포함한 다수의 프로쇼에서 우승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 그의 최전성기에는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올림피아 2위까지 기록합니다. 단신과 넓지 않은 프레임, 굵은 허리는 보디빌더로서 좋지 않은 프레임에 속합니다. 170cm 남짓의 작은 키의 바디빌더였던 윌리엄 보낙은 최초의 212 보디빌더였고 212 바디빌딩에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체형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을 타고난 윌리엄 보낙이었지만 오픈 바디빌딩으로 전향하면서 체중을 올려갔습니다. 그 체중은 터질 듯한 볼륨감과 완성된 근육의 모양에 사이즈감을 더했습니다.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한 윌리엄 보낙은 201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최초로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15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본인의 입지를 굳혀나가던 윌리엄 보낙이었지만 많은 보디빌딩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좁은 프레임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평론가들과 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윌리엄 보낙은 201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라고 느껴졌던 덱서 잭슨과 숀 로든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후에도 2018년 아놀드 클래식에선 1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2위, 그리고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을 또다시 우승을 하면서 제이 커틀러와 플렉스 윌러 등과 더불어 두 번 이상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체형을 타고나진 못했지만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 다이어트 강도로 그것을 극복해낸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